불이 너무 세도 안 되고 약해도 안 되고 다시 한번 이게 좀 찐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.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 밑으로 들어온 아들. 아직 배워야 할 게 많습니다. 대구 뻘찜에 들어가는 이게 소스입니다. 저희 집에는 요 소스랑 이 파하고 제일 궁합이 맞더라고요. 근데 양념이 이제 살에 골고루 이렇게 뺄 수 있도록 이제 계속 이렇게 뒤집어 주거든요. 뒤집어 주는 게 그게 제일 이제 중요하죠. 어머니가 개발한 소스로 아들이 만든 대구 뻘찜. 그 맛은 어떨까요?